새롭다 새로다 새로 새로토크 새롭다 새로다 새로토크 MC 김밈입니다. 오늘은요 안산시를 사랑하시는 시민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세상에 저 오늘 왠지 굉장히 빠르게 직업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왔어요. 자, 오늘 시민분을 모셨잖아요. 뭔가 굉장히 단아한 느낌도 있으시고 굉장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복집 사장님? 아닙니다. 제 예감은 언제나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그러면 힌트 하나 주실 수 있으세요? 뭐가 두섬두섬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전화기? 잠시만요. 전화기면 혹시 전화기를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폰 케이스 디자이너시구나. 아닙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요. 이거 약간 생각의 회로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너무 좋아.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요겁니다. 아! 잠깐만요. 자, 이렇게 착용을 해가지고 두두두 도레미 파솔솔솔 사사 사랑합니다 고객님. 혹시 콜센터 직원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직업을 맞춘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오늘도 제가 정답을 맞춘 거잖아요. 우리 상담사님께서는 벌칙을 수행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좋습니다. 따다다다다다 어머, 너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계십니다. 새롭다 새로다 새로토크.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 전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청 민원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 김은미라고 합니다. 일반 콜센터가 아니라 안산시의 민원콜센터의 상담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주로 시청, 구청,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도서관,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안산시 전반적인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시니까 뭔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거나 할 때도 남편과 싸우다 보면 약간 화가 나서 남편한테 남편님 이거 정말 안 되세요. 이러시면 안 되세요. 막 이렇게 혹시 화를 내시나요? 그렇게 친절하게 말하진 않고요. 직장 때문에 남편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성인이라서 바빠서 네, 얼굴 보기가 좀 어려워요. 좀 싸울 일이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면 상담사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9년 정도 됐습니다. 9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간판호가 문의를 하는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제 귀에는 간판이 아닌 장판호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네. 시민님 장판 배출 문이십니까? 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네. 그 전화 주신 분께서 그래도 친절하게 웃으면서 장판이 아니고 가, 니은, 판, 간판 이제 잘 알아들으셨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네.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반대로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있으셨을까요? 없지는 않고 종종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막 좀 심한 경우에는 악성 민원 하시는 분들을 막 그냥 대놓고 욕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냥 욕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아무 대답을 안 하거나 애기처럼 막 어르고 달라고 이렇게 해요. 자, 요거 안 그래도 우리 안산시의 천사분이 여기 또 한 번 더 계시는 느낌이라서 제가 오늘 우리 안산시의 천사분 스트레스를 조금 풀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러면은 제가 악성 민원인이 될 테니까 평소에 나도 이렇게 욕할 수 있다, 나도 이렇게 묘욕적인 말을 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어떻게 상황극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제가 그러면 전화를 걸어보는 악성 민원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뚜뚜뚜 트르링 트르링. 안녕하십니까, 민원콜센터 김은미입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 내가 이거 전화를 한 5초 이상을 기다렸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그렇게 일을 하면은 세금 축내는 거 모르세요? 왜 이렇게 딴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당신만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 나도 내는데? 안녕히 계세요. 너무 어때요? 좀 스트레스 좀 풀리셨어요? 네, 좋아요. 새롭다 새로다 새로토크. 평소에 전화를 받는 일만 그럼 하시는 걸까요? 아,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그럼 어떠한 전화를 좀 거시는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안부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부콜?
안부콜이 뭘까요? 네, 혼자 외로이 사시는 어머니 또는 아버님께 매주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통화하시는 분들 얼굴을 뵌 적은 있으세요? 아, 얼굴을 뵌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뭐 영상통화 시스템 이런 것까지는 없는 건가요? 네, 영상통화는 아니고 그냥 전화로. 오, 그러면 통화하실 때 서로 약간 어색하거나 뭔가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막 말이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좀 불편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으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통화한 지 오래돼서 그 어머님께서 딸처럼 잘 대해주셔서 늘 감사하죠. 새롭다 새로다 새로토크. 얼마 전에 이 안산시의 민원 콜센터 다큐가 업로드된 걸 제가 봤는데 혹시 거기에 출연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영상 직접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뭐 영상 좀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으세요?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왜요 왜요 왜요? 좀 약간 만족을 하셨는지. 아니요 100% 만족이 안 되던데요. 어떤 부분에서 좀 만족이 안 되시던가요? 그냥 말을 좀 잘할 걸. 그런 후회도 있고. 네.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러면 혹시 다른 상담사분들은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본인들을 스스로 모니터링하면서. 그래도 상담사의 마음을 잘 표현해준 것 같아서 다들 말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새롭다 새로다 새로토크. 자 그러면 아무래도 상담사시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막 혀가 꼬여가지고 말실수를 하거나 한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으실까요?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콜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번호 수취 후에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민원콜센터 김은미입니다 라는 인사 멘트로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혹시 목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 상담사분이시니까. 목 관리는 따로 하지 않고요. 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요.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안산시 콜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면 편안하게 전해주세요. 화를 내시거나 권위적으로 전화 주신다고 민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상담사님이 앞으로 이렇게 안산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나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자 점점 발전하는 우리 상담사님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함께 인사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